Life is fragrant. La collection privée. Critique.제 모든 순간에는 특정한 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향으로 사람과 장소, 그리고 그 시간을 기억하곤 합니다. 기억의 모든 순간에 그날의 향기가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? 얼마 전엔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향기와 함께 LA를 여행하던 순간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. 몸은 여기 서울에 있지만 향은 저한테 그런 의미예요. 일기 비슷한 걸 쓰는 걸 좋아해서 9시에서 10시 사이라는 이름을 노트에 붙이고서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뭐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그날의 생각들을 좀 몇 차씩 적어보고 있습니다.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누구보다 평범하게 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보다 좀 비범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비범함 속에서 평범함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순간들을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데요. 가끔은 향이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어떤 새로움에 대한 영감을 주는데요.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집 분위기를 바꾸면서 삶을 좀 다시 한번 환기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아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향을 공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향의 힘을 빌리곤 합니다. 우디한 향을 좀 좋아해서 많이 썼었는데 요즘 들어서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고 뭐 기분에 따라서 향을 좀 바꾸면서 쓰고 있어요. 그게 생활 전반적으로 좀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향기에 따라서 뭐 듣게 되는 음악도 다르게 되고 오늘 어떤 영화를 볼지에 대해서 선택할 때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식사도 마찬가지고 좀 향을 좀 따라가는 편이에요. 라 콜렉시옹 프리베의 여러 향을 맡아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리 디오를 만나게 됐는데요. 딱 어떤 향이다라고 이렇게 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아서 잠시 좀 미뤄두고 사진 작업을 좀 마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향이 그리 디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20대 초반에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디올 매장에 처음 딱 들어가서 감탄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의 설렘을 그리 디올 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디올을 대표하는 향은 그리 디올입니다. Life becomes art. 디올. La collection privée. 그리 디올.